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목직 강사 이양민입니다. 지난 6월 22일은 2024년도 지방직 국어 공무원 시험이었습니다. 현재 영상은 토목직 두 번째 과목이죠. 토목설계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전체적인 후기는 응용극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 보이는 첨부 파일은 다음 카페, 다음 검색창이나 혹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팅창에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해설 영상이나 해설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험생분들은 가능하면 가입해서 봐주세요. 제가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분류는 시험 보신 분들, 두 번째는 시험 보실 분들이죠. 전자의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후기,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라던가 커트라인을 가늠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 텐데 앞선 응용역학 해설 영상에 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분들 제가 해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수업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짚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부는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강사나 다른 교재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본의 문법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모든 시험 문제를 A형부터 D형까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A형은 쉬운 문제, B, C, D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A형은 단순 암기 문제, B형은 약간 응용하는 문제죠. 공식을 대입하다든가 좀 어려운 문제, C형은 아무래도 약간 머리 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D형은 시간이 있어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멈춰서 볼 수 있도록 살짝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목설계 시험 문제 유형 개수를 보시면 1회부터 우선 11회까지 17년도 지방직까지 먼저 봐주시고요. 멈춰놓고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구나. 그죠? 다음에 이어서 18년도 국가직부터 끝까지 볼까요? 23년도까지? 약간 줄여서 보면은 24년도까지 볼 것 같아요. 우측에. 이렇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거 평균 개수겠죠? 평균을 보면은 A형이 9개, B형이 6개, C형이 4개, D형이 1개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 24년도 국가직에 보시면 뭐 비슷하죠? 8개, 5개, 6개, 1개니까 물론 다소 어렵다? 그 정도 느낌 볼 수 있지만 평균에 근접했다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 24년도 지방직, 지금 이 해설에 포함된 시험일 텐데 A형이 16개예요. B형이 몇 개다? 4개, C형, D형이 0개입니다. 거의 역대급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역대급 최근 시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직접 가장 비슷한 시험이 언제였을까 라고 찾아봤더니 토목설계는 사실 극과 극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쉬울 땐 상당히 쉬웠고 어려울 땐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은 22년도 지방직이죠. 시험 문제가 하나 넘어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있다 없다? 큰 차이는 없다? 이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보니까 뭐 살짝 체크를 해보면 21년도 지방직도 다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응용역학 때 제가 후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응용역학 과목이 22년 국가직과 상당히 닮아있죠. 물론 지금은 지방직이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좋은 시험이라고 봅니다. 22년도 국가직 지방직, 특히 지방직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출제 유형을 분류해봤더니 저는 전체를 11장, 11개 챕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1장은 서론, 전체적인 뭐 서론입니다. 뭐 강제의 특성, 콘크리트 특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뭐 배합 강도,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두 번째는 각각의 설계 방법들. 세 번째는 보의 힘 해석과 설계, 4장은 전단과 비틀림, 5장은 정착과 이음, 6장은 사용성 및 내구성, 그다음에 7장은 기둥, 8장은 슬래버 기초판, 9장은 옹벽, 기타, 10장은 PSC, 11장은 교량입니다. 평균이 궁금하겠죠? 평균을 보면 제가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1장이 보통 하나, 2장 설계 방법이 한 문제, 보의 힘 해석과 설계가 세 문제, 전단과 비틀림이 두 문제, 정착이 한 문제, 이음 포함해서 사용성 및 내구성이 한 문제, 기둥이 두 문제, 슬래버 기초파이 두 문제, 옹벽 및 기타가 한 문제, 프레스 콘크리트가 세 문제, PSC죠. 교량 및 강구조가 세 문제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묶어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봐보시겠어요?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별 특징을 보이진 않죠. 뭐 교량 및 강구조가 좀 줄었지만,
고의 힘해석과 설계도 뭐 줄었지만 국가집과 비교 줄었다는 얘기지? 뭐 평이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비슷하다고 했던 22년도 지방집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보의 힘해석과 설계에서 문제가 좀더 줄었고요. 보통 보의 힘해석과 설계를 많이 공부하시는데 다소 줄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평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감상 더 이때보다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사실 이때는 거의 역대급이었어. 이거보다 저는 시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냐면 결론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가 A형이지만 AB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B형이지만 BA형, BC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계를 명확하게 제가 나누기가 애매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는 A형, 어떤 문제 B형 속하는데 1번부터 20번을 나눠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 1번부터 20번 이렇게. 그다음에 뭐 A, B, C, D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22년도 지방직 문제인가요? 걔를 표시해 보면 22년 지방직 문제는 그래프가 뭐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뭐, 몇 다.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몇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되나. 이것도 이 정도도 아니야. 이렇게다. 이 정도. 이렇게 굴곡 몇번이 정도. 그런데 이번에 시험 본거 있죠? 24년 지방직 문제는 다소 더 어렵게 출제되면서 완전 다 평이하게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A, B 경계. 여기 보시면 얘는 A형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A, B형. 여기 A고 B다라고 하면 요 사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시는 분들은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신 분들은 사실 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습니다. 특징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장에 느끼는 여러분 감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비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22년도 지방직이죠. 물론 이제 국가직과 비교해서 볼 수도 있지만, 지방직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문제보다 저는 약간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22년도 지방직보다는 쉽게 나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 정도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 응용역학 때도 제가 후기를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약간 커트라인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게 이제 몰리다 보면 급증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뭐 100명, 200명 뽑는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몰리다 보면 뛰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평균이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 2점, 2, 3점 안쪽이라고 볼 겁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역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전공자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고인물이 잘 없어요. 적체인은 잘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막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인터넷 보고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그분들이 다예요. 잘 보신 분들은 사실 충분히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전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대다수 분들은 사실 꽈락도 많고 여전히 절반 이상은 거의 꽈락이겠죠. 꽈락도 많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떤 게시글이나 인터넷 SNS에 뭐 일일비하지 마시고 시험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결과를 뭐 과락을 피하고 어느 정도 만족스럽더라고 하면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학원과에서 보통 이제 이런 거막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고 결과 나온 건데 그거 예측한다라고 해서 뭐 그분들이 맞춰 합격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불합격이라고 말해준 것도 아니잖아. 또 그게 커튼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불안한 건 사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만 가입자들 늘리고 학원 마케팅이거든요.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질질 끌려다니면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쉬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리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자, 이어서 시험 이제 보실 분들 어떻게 문제 풀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보는 거죠. 지금 요거 보고 나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좌측 하단 봐주시겠어요? 8장 슬래브와 기초판에 해당하고요. 저는 모든 이론과 기출을 비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묶어서 보기 좋게끔. 비법 106번 구조에 따른 슬래브의 종류이고요. 관련 기출 문제는 9번 문제 16년도 서울시 국급 1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권 기출로트에 나와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이 주변부 같이 보시면 더 좋죠. 9번만 보는 게 아니라 뭐 8번, 10번 이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변에 의해 지지된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해볼까? 중요한 정보니까. 2방향 슬래브 중에서 1방향 슬래브로 해석할 수 있는 단면. 아는 경우죠. 그러면 언제 1방향 슬래브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단변분에 숏. 장변, 롱, 뭐냐? 두 배를 모아하면 넘으면. 기준에 따르면 넘으면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초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해서는 이론 태체가 전부 다 증명이 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일방향 슬래브. 그러면 나머지 이방향 슬래브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넘지 않으면 두 배 이하죠. 기준은 참고로 위에 있는 것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일방향 아닌 경우니까 얘가 뭐다? 이방향으로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빅보노트 나와 있는 거 다른 거 안 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교재 3권 빅보노트 나와 있어요. 즉 요약본에 다 있다는 얘기야. 자, 일방향 슬래버와 이방향 슬래버 어떻게 분류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내용을 읽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방향 슬래버부터 먼저 볼까요? 이 부분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계속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방향 슬래버. 글씨는 좀 갈겨 쓸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일변 지지, 한 변만 지지되어 있는 모든 모양의 슬래버는 전부 다 얘가 어떻게 휠 거야? 이렇게 휠 거 아니야? 전부 다 일방향 슬래브입니다. 일변 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변 지지는 나뉘는데 마주보는 이변 지비가 있어요. 모양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주보게 두 개가 양쪽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래브의 모양과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휜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휜다. 얘도 일방향. 그 다음에 이변지지, 마주보는 이변지지가 아닌데 이렇게 지지되는 경우도 있겠죠. 마주보는 이변이 아니다. 똑같은 이변지지인데 이렇게 지지되는 경우, 혹은 3변지지, 어느 변 상관없습니다. 세 개의 변만 지지되는 경우, 또 4변지지가 있겠죠. 얘는 마주보는 이변 지지, 글씨 대충 쓸게요. 인 경우, 얘는 아닌 경우. 얘는 3변 지지. 얘는 뭐다? 4변 지지. 이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슬래브의 단변분의 장변의 비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한 경우? 두 배를 넘으면 일방향 슬래브가 됩니다. 그럼 뭐가 이방향 슬래브일까요? 요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요거랑 비교해서 요 경우죠. 이 경우에 뭐다? S분의 L이 2배 이하인 경우가 바로 이방향 슬래브.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B형 문제인데 이 문제가 더 어렵죠. X분의 Y, 그러니까 단변분의 장변의 비가 1.2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방향 슬래버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주보는 이변 지지는 무조건 몇 방향 슬래버라고요? 1방향 슬래버. 마주보는 그 다음 얘는 3변 지지잖아. S분의 L이 중요한데 3변 지지인데 S분의 L이 지금 두 배를 넘어요? 넘지 못해요? 못하죠? 2방향. 캔틀레버 1변 지지죠? 얘는 무조건 1방향. 얘도 마주보는 이변 지지죠? 얘도 마주보는이다. 방향만 돌렸을 뿐이야. 얘도 뭐다? 1방향. 얘는 이변지인데 마주보는 두변 지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단변분의 장변이 1.2니까 얘도 몇 방향이다? 2방향. 이방향 슬랩을 물어봤으니까 이해하고 예. 그렇죠.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는 얘기야. 1번 문제 틀리신 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7장 기둥이고요. 비법 102번 단주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법 102번 요약본을 그대로 발췌해서 넣어놨으니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최대 설계 축강도죠. 파이, 뭐 P의 맥스 기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냐? 또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아, 디첼근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내용. 최대 설계 축강도는 언제 발생을 할까요? 편심 거리 2가 최소 편심 2 미니멈.
즉 편심이 매우 작은 경우, 이 경우에 뭐가 발생한다? 최대 설계 축강도. 편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을 수는 있지만 이론상 없을 수는 없습니다. 편심이 매우 작다. 이런 어떤 정성적인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편심이 매우 작다. 그럼 매우 작다. 정성적인 표현이잖아. 정량적으로 그 매우 작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폭의 10%. 띠처럼 나선적은 폭의 5%. 편심이 이 값보다 작다? 편심이 매우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때 설계 축강도가 최대 값이 됩니다. PD, 뭐, 맥스다라고 하면. 얘 구하는 공식은? 아니면 또 기호를 한번 알까? 파이, BN, 맥스. 중요한 거 결론은? 알파, 파이, 피, 제로죠. 이 파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강도 감소 계수고요. 이 P0는 뭐냐면, P0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론적인, 즉 실제로는 발생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예요? 최대 축강도죠. 그러면 실제로 편심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편심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강도로 깎아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너 태생이 이만큼은 까고 들어가는 거니까 편심이 없을 수 없다. P0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알파야, 알파 보정 계수. 띠처럼과 나선처럼을 분류해 보시면 띠, 나선. 강도 감소 계수도 띠, 나선. 띠는 강도 감소가 얼마예요? 0.65. 여기도 스토리가 많은데 지금은 뭐 가볍게 볼게요. 0.70. 얘는 0. 얼마입니까? 80, 0.85죠. 공식 좀 봐주시겠어요? P0에 대한 식은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거야, 요거. 두개 가지가 맞습니다. 문제는 앞에 있는 게 알파 파이 P0인데 파이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뭘 가리키고 있겠어요? 알파. 그런데 뭐다? 띠철근. 띠철근 알파는 0.80이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세한 얘기는 여기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상 원래 목적에 맞게끔 간략하게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A형이고요. 틀린 분들은 이게 공식도 좀 길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출문제 나온 거 답만 찾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전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1장 서론, 비법은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이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죠. 관련 문제는 2번, 14년 서울시 교육청 국어 문제고요. 이 주변부에 보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법부터 봐주시고요. 이론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입니다. 항상 답도 똑같아요.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부착 강도가 어떠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부착 강도는. 기계적 이음이죠. 철근 보시면 공사장 같은 데 지나다 보면 이렇게 요철 부분이 있잖아. 마디. 이렇게 띠와 마디 있어. 얘가 콘크리트 꽉 잡으니까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기계적 이음을 통해서 부착 강도 잘 붙어 있다는 얘기야.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다. 콘크리트 이렇고 강도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팽창 계수는 대기 중이야. 일반적인 온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기 중 온도 변화가 아니죠. 화재가 왜 위험하냐면,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 보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콘크리트 피복이 벗겨지면서 철근이 외기에 노출되고 화재에 의한 고온에 철근에 뭐예요? 강도가 떨어지고 연성이 증가하면서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어쨌든 일상적인 대기 온도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고. 그렇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성질이 화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알칼리성이고요. 철근은 산성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중화되면서 부식을 방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볼수 있고. 보통 시험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 보시죠? 탄성계수는 똑같다, 다르다? 상이하다, 다릅니다. 철근의 탄성계수, 즉 강제 탄성계수가 콘크리트 탄성계수에 비해서 7, 8배 이상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14년도 서울시 교육청 A형 문제죠. 성립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함도 크다. 맞죠?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잘 부식되지 않는다.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죠? 부식을 방지한다. 제가 구조물의 수명은 누가 결정지다 말씀을 드렸어요. 콘크리트가 수명을 결정지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나이를 먹으면 먹어. 재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른인데 마음대로 나이라 부르면 안 돼. 연세. 콘크리트는 재령. 그러니까 재령이 커짐에 따라서 일반적 콘크리트 강도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수명을 결정지느냐? 바로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입니다. 이론적으로 철근은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다고 하면 수명이 길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미세한 콘크리트 균열을 통해서 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부식이 진행되는 거죠. 이미 부식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얘가 다시 부식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즉 그때부터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대 구조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수명이 긴 가장 큰 이유는 철근 사용량이 적었고 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지금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잖아. 철근 사용량도 많고 고강도 강제도 많이 사용하고 제작 기간도 짧죠. 그러니까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지. 지금의 어떤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열 팽창 개수가 거의 같다.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고, 아, 철근 압,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혼동할 수가 있어. 옳지 않은 거. 1번. 콘크리트 강제에 비해서 높은 압축 강도로 가는다. 아니죠? 강제가 더 압축 강도도 크죠? 정확하게 따르면 해설지 봐주시겠어요? 밑에? 강제는 콘크리트에 비해서 높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로 같습니다. 즉, 처음부터 강제가 콘크리트보다 전부 다 강도가 큽니다. 다만, 만약에 콘크리트가 강도가 다 컸다. 강제가 필요 없었으면 다 콘크리트만 사용했겠지. 왜? 콘크리트가 훨씬 더 싸니까. 뭐보다? 강제보다. 강제는 결론적으로 비싸요. 다만, 경제성과, 그쵸? 좌골. 얘가 압축 부재를 써보니까 철근 같은 경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콘크리트는 이만한 면적이 필요했다고 하면. 얘가 누르게 되면 휘청하면 부러진다. 바로 좌골에 의한 안전성을 고려해서. 콘크리트는 뭐에 대해서 분담한다? 압축. 강제는 인장에 대해서 부담하는 이상적인 구조물. 그것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기 1번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틀린 보기입니다. 보기 2번 여러분 풀수 있죠? 보기 3번, 보기 4번은 여러분 직접 읽어서 판단해 보세요. 3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A형이고 다음에 꼭 마칩시다. 4번 문제는 2장 설계 방법, 비법 26번 강도 감소 계수. 관련 문제는 23번, 14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랑 유사합니다. 뭐 강도 감소 계수 묻는 문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외워서 빨리빨리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죠. 제 기억에 최근에 하중계수 묻는 문제가 시험으로 등장한 적 있거든요. 아마 교수님 넘겨보시다가 그 문제를 바탕으로 나는 강도 감소계수 물어봐야지 이랬던 것 같아요.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나선 철근은 0.65가 아니라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70이니까 뭐 정답은 2번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축강도 뭐 하중과 변이 축강도 공지태 눌렀을 때, 뭐, 변이값 측정해보면, 묵은 상태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띠철근으로 에워쌌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띠철근으로 에워싼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강도가 커지는 거죠. 그럼, 나선 철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베베 꽂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선 횡방향 철근을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강도가 커지고 있는 거죠? 강도가 커지고 있잖아. 그런데 잘 보시면 띠철근과 나선철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띠철근은 요 길이는 연성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죠? 취성에 가깝고 그다음에 나선철근은 연성이죠. 이 밑에 하부 면적이 크잖아. 그러니까 어떤 동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라든가 체육관 강당 잘 보시면 기둥이 원기둥 형태로 뛰는 경우가 많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띠철근보다 어떤 흔들리는 이 동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하부 면적을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더 훨씬 더 크다. 그럼 얘는 언제 이렇게 발생하느냐? 나선철근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최소 나선철근비 규정을 지켰을 때이 모양. 그거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이하게 나선철근은 최소 나선철근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로에스 미니멈보다 커야 돼요. 그렇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의 어떤 역할을 중하게 보기 때문에 띠철근은 강도 감소 계수 파이가 0.65,
나선책은 얼마다? 0.70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이론 수업이나 기출풀이 수업 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4번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철근의 정착과 이음. 비법 16번,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그다음에 비법 80번, 표준갈고리의 정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갈고리에 대한 정착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표준갈고리에 해당하는 부분, 표준갈고리 정착길이죠? 직접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기 4번인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압축철근이 아니라 어디에 유효하다? 인장에 유효하다.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연습해보라고 했잖아. 손가락 준비하세요. 왼손, 오른손. 그림 나갑니다. 실제로 보면 좋긴 한데. 야, 왼손 이렇게 잡고. 이 그림을 못 그리겠어. 이상하다. 오른손 갈고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여기다 딱 집어넣어봐. 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야? 한 번은 당기고, 한 번은 눌러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당겼을 때가 힘을 잘 정할까요? 눌렀을 때가 힘을 정할까요? 당겼을 때죠. 고리가 걸리잖아. 얘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배제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확인해도 금방 확인됩니다. 즉, 표준 갈고리, 이 갈고리는 인장을 받을 때 유효해야지 사용된다는 얘기야.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압축을 받을 때는 전혀 쓰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압축 이형철근 정착길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뭐 간략하게 이 정도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비법부터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 준비해 놨고요. 비법 76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자, 인장 이형철근 정착길이 구하는 공식은요. 기본 정착길이에다가 심지어 간단식이야 이게. 보정계수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최소 정착길이죠. 최소한 이거보다 길어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란 말안 써줄 수 있으니까 가로칠게요. 이게 얼마보다 커야 된다? 300mm 이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 다시 돌아와서 정답은 1번이죠. 정착길이 LD는 기본 정착길 보정계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속임수죠. 이 말이 빠져야 돼요. 그냥 정착길이라 하거나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착 길이가 얘가 아니죠. 그냥 LD죠. 항상 얼마 이상이다? 300mm 이상이다. 유치하디 유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속아버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는 건 명확하게 알아야지 어렴풋이 그냥 기출문제 풀었다라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 다 낚여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할까요?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자, 보정계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착은 철근이 콘크리트에 잘 부착되어 있기 위해서는 피복 두께가 두꺼운 게 좋을까요? 피복 두께가 얇은 게 좋을까요? 피복 두께가 두꺼운 게 좋겠죠. 즉, 피복 두께는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피복 두께는 DB 이상이죠. 얼마 이상이다? DB 이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횡방향 철근이 있는 게 좋을까요? 횡방향 철근이 없는 게 좋을까요? 횡방향 철근이 있는 경우가 좋겠죠. 또한 철근의 간격은 좁은 게 좋을까요? 넓은 게 좋을까요? 좁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철근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이 철근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정 영역이 분담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금이 가버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는 이런 균열을 유도하는데 지금 이 균열은 이렇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균열을 뭐라고 하냐? 할열, 길이 방향으로 발사하는 균열을 할열. 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왜? 벗겨져 버리면서 철근이 콘크리트 외계에 노출되면서 부착이 안 되는 거죠. 즉 묵은 상태가 돼 버려. 최악이야, 최악.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근 간격은 넓은 게 좋습니다. 원래는 얼마냐? 원래는 2dB 이상이야. 예외가 있는데 넌 봐줄게. 너는 용서. 봐준다. 너는 얼마 이상? 철근 간격이 dB 이상. 원래는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2dB 이상이 돼야 되는데. 됐나요? 표에 대한 설명을 또 계속 이어서 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철근 비율 때 철근 간격이 작은 게 좋을까요? 철근 간격이 큰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겠죠. 작은 걸 여러 개 쓰는 게 아무래도 잘 붙어 있겠죠. 너 생각을 해봐.
대빵만한 이런 철근 하나 쓰는 게더 좋겠어. 요런 게더 철근을 잘 부착시키겠어. 정착. 이거 거 아니야. 면적이 같을 때. 그러니까 가는 철근과 굵은 철근인데 이렇게 나누는 거야. 왼쪽이 가는 철근. 여기가 굵은 철근이죠. 가는 철근은 D19 이하. 굵은 철근은 D22 이상입니다. 가늘다. 굵다. 19살, 22살. 그 사이는 없어. 19살 이하. 어차피 시험 문제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다른 철근도 없어. 21 이런 거 없다고. 2초보자야. 19 이하 아니면 22 이상이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차피 그거 물어볼까 쫄지 말고 중요한 건 가는 거냐 굵은 거냐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시작합니다. 지우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조건 1, 조건 2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1과 2는 구두로 말씀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면서 빨리빨리 확인하세요. 피복 두께는 DB 이상. 됐죠? 철근 간격은 2DB 이상인데 만약 너가 스트랩을 썼다. 횡방향 스트랩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DB 이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가는 철근은 D19 이하고요. 굵은 철근은 D22 이상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조건 1과 2를 만족시키면서 가는 철근을 사용했을 때겠죠. 그때 바로 얼마냐? 0.8.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응? 되겠지 뭐. 만약에 굵은 철근 썼다. 만족하면서 굵은 철근 썼다. 그때는 1. 얘가 기준. 좋지 않은 경우는 조건 1과 2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서 가는 철근은 1.2. 마지막에 얼마다? 1.5. 저는 보통 기억하려고 하는데 할 거면 좀 어렵긴 하지만 할 거면 딱 0.8 이 표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려 나처럼 이렇게 가는 철근. 나 대충 쓸게요. 굵은 철근. 얘는 만족. 얘는 불만족. 이렇게 딱. 나중에 딱 보고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넘겨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평소에 공부되어 있다. 시작합니다. 정답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네가 1번을 잘 모르니까 지금 여기 낚인 거야. 어? 소고법 있잖아. 소고법. 딱 정답 딱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나머지는 알고 있었겠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알고 있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까. 보기 2번. 인장 이형착의 정착길에 대한 보정계수는 배근의 위치. 이거 아시죠? 수직이냐? 수평이냐? 요 차이. 요거 뭐 언급하지 않을게요. 도망 여부. 조건에 따른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읽어보시고. 헷갈리는 게 3번이잖아. D19 이하 가는 철근이죠? D22 이상 굵은 철근. 어? 작다 크다? 작다. 안 좋은 경우를 더 길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다가 맞죠. 이런 것도 크게 크다라고 나왔으면 이거 B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번 말씀드렸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응? 그렇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6장 사용성 및 내구성. 비법은 88번 균열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비법 90번 균열폭의 검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형은 A형입니다. 정답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비법 부분 제가 3장 비법 노트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좀 작으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까요? 제가 균열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곡률을 가질 때, 같은 곡률은 같은 휨 변형을 가질 때. 두 개 그릴까? 어차피 인장 측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철근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벌어진다. 그럼 반드시 균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작은 폭의 미세 균열이 여러 개 발생하거나 아니면 한 방에 갈까? 굵게 굵게 이렇게 적게 가거나. 그죠? 그러면 얘는 균열폭인데 균열폭이 뭐다? 작다. 얘는 폭이 크다. 그럼 언제 균열폭이 작고 여러 개 나오고 언제 얘가 개수는 적고 간격 넓고 이러한 경우 밑에 있는 경우가 될까요? 바로 응력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경우 이 경우. 응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죠. 대표적인 얘가 언제가 응력이 분산될까요? 이 철근이 이렇게 리브하고 마디가 있는 E형 철근인 경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초급자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E형 철근 쓸 때 이렇고 원형 철근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우리 설계에서 좋다고 보느냐? 얘가 굿, 좋은 상황. 얘가 배드, 피해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자, 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어요? 균열의 폭이 중요한 변수다. 뭐보다? 균열의 수보다. 그렇죠?
많은 수의 폭이 작은 균열이 발생하는 게 유리하다. 즉, 얘가 굿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자, 이형철근과 원형철근 볼까요? 이형철근, 원형철근. 뭐가 더 좋다? 이형철근을 써야지만 굿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형철근은 많은 수의 폭이 작은 균열이 발생한다. 얘가 굿. 얘가 원형이 배드죠. 그렇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균열의 폭은 철근의 응력이 필요한데 후크의 법칙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탄성 계수 곱하기 변형인데 얘는 상수값이잖아. 일정. 서로 뭐 한다? 비례한다. 자, 고강도 철근보다 저강도 철근은 여러 개씩 낫다. 만약에 똑같은 강도를 받는다. 강도. T. 인장력 T. 강도. 철근 곱하기 면적인데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반대로 작으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두번 연속 죄송합니다. 작으면 그럼 파란색이 날까요? 빨간색이 날까요? 당연히 빨간색이 유리하죠. 왜? 면적이 많은 게 짱입니다.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무조건 철근량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야. 균열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저강도 철근을 여러 개 쓰는 게 좋다. 비례한다. 다 말씀드렸죠. 철근비를 증가할수록 이번에는 강도는 똑같아. 근데 철근량이 뭐 한다? 무조건 많아지는 거. 얘는 똑같지만 많아지는 거. 그렇죠? 철근비가 증가할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한 철근비 면적은 같을 때첫 번째는 이렇게 두개 쓰는 경우, 세 번째는 이렇게 네개 쓰는 경우 어떤 게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고르게 분산시키고 얘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뭐 작은 지름 많이 쓰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다음에 압축 구역에 균열은 전부 다 인장에서 발생하잖아. 인장 구역에 고르게 분포시키겠다. 고르게 분포야. 몰아서 배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철근의 간격은 어떻게 한다? 좁게겠죠. 좁게. 그렇죠? 철근이 넓다라고 하면 이게 균열이 더 벌어질 거 아니야? 누가 생각해도 좁게 해야지만 실타래처럼 균열 잘 억제할 수 있다. 피복 두께 증가는 작은 수의 폭이 큰 균열을 받아. 누가 피복 두께가 커질까? 이거는 단면을 보면 되는데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간다. 발로 그립니다. 자, 똑같은 철근인데 이게 피복 가장 외기면이고 얘는 피복 두께 작다. 얘는 피복 두께 크다라고 하면 균열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균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같은 각 얘는 이만큼이 벌어지지만 얘는 이만큼이 벌어지는 거죠. 같은 각도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굿, 얘가 배드. 특이하게 피복 두께가 뭐 한다? 얇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증가는 적은 수의 폭이 크니까 이거니까 감소할수록 여기 보시면 되겠다. 유리하다. 제가 주의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착하고 어느 부분을 많이 헷갈려요. 정착이랑 피복 두께랑 철근 간격이죠.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까? 지울게요. 더 이상 이제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정착. 정착.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정착. 균열. 그다음에 피복 두께.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간격. 정착은 피복 두께가 뭐에서 유래요? 두꺼울수록 유리. 간격은 뭐예요? 정착은? 멀수록 유리죠? 뭐, 클수록 멀수록, 이런 거 여러분 보시고. 균열은 뭡니까? 피복 두께가? 두꺼워서 얇을수록. 얇을수록이죠? 간격은 뭔다? 좁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걸 제일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시작해볼까요? 자, 균열 제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멀미하실 것 같아. 내가 막 땡겨서. 죄송해요. 특별히 수밀성, 여기 뭐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특별히 수밀성, 요구되는 구조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철근 간격 배치하고 철근량 배치하게 되면 균열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히 수밀성 같은 게 요구되는 구조물. 예를 들어서 뭐 물탱크라던가 예술 조각 작품의 균열이 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미관이 중요한 구조물, 수밀성, 이런 구조물들은 어떻게 한다? 허용 균열표과 설계 균열표를 정해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이 얘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특별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균열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그렇죠? 소요 수밀성을 갖도록 허용 균열표를 설정하여 검토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동그라미 2번. 미관이 중요하다. 예술 작품. 이거는 물탱크. 얘는 뭐 조각, 조각상.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수 있다. 3번, 하중에 의한 균열은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철근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온도 변화 건조 수축이 있다? 이걸 따로 보강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외에도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부 다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철근이 필요한 부재 단면의 주변에 분산 배치. 집중이 아니라 뭐다? 분산 배치. 주변에. 어느 주변에? 인장책 주변에. 써놔. 압축측이 아니라. 철근 지름은 가능 어떻게 한다? 지름은 작게. 대신, 뭐 한다? 간격은 넓게가 아니라 좁게, 좁게. 그런데? 분산 배치, 간격은 좁게. 나머지는 뭐 읽어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론 수업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방향 잡아드리는 거니까 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기본서, 빗본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장 설계 방법, 그 다음에 비법은 23번 강도 설계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요. 흰몸매트를 받는 철근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위를 묻고 있죠. 중요한 정보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예요. 이게 개정 전에는 뭐였습니까? 개정 전에는 40, 이거 변하죠? 그죠? 이렇다. 이것도 아니야. 원래 40이면 다른 거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배제하고, 내 말은 개정이 됐다는 얘기야. 자, 개정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밑에 있습니다. 흰몸매트를 받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의 극한 변위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하인 경우는 0.0033. 나 충격받은 게 있는데, 이거 모르신 분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7번 문제 다 맞출 줄 알았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 미안해. 나는 그랬어. 40MPa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Pa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감소한다? 0.0001이에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볼까? 40MPa 이하인 경우는 0.0033. 10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감소한다고요? 0.0000001씩 감소합니다. 이렇게. 맞죠? 이거 말로 설명 문제 독한 놈 만나면 낼수 있어요. 감소야, 감소. 감소. 그렇다. 더 자세한 얘기는 비법 23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모아놨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까요? 어우,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 갔냐? 이거죠. 얘를 시험에 낸 거죠. 이 부분. 원래 구하는 식은 이 식이고요.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하인 경우는 0.0033. 그죠? 40MPa 초과할 경우는 10MPa까지 강도 증가에 대해서 얼마씩 감소한다고요? 0.00. 서로 반대야. 요게 혼동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업할 내용은 아니고요. 최대 응력이 처음 도달할 때 변형률은 입시론 시제로라 부르는데 얘는 40MPa 이하인 경우는 0.002. 매 초과할 때마다 10MPa 초과할 때마다는 0.0001씩 얘는 증가합니다. 서로 반대죠, 반대. 이러한 것들은 우측에 이 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편집해서 멈춰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혹시 교재 없는 분들 멈춰놓고 보세요. 응? 그렇다. 자, 요렇게 해서 이 문제, 7번 문제.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어.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들을지 몰랐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8번 문제는 8장 슬래브가 기초판, 비법은 109번 일방향 슬래브고 유명한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답은 워낙 뭐 유명해서. 네, 그렇죠. 자, 오른쪽에 비법 109번. 제가 비법 노트 그대로 발췌해서 집어넣었고요. 중략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간략하게 보면 일방향 슬래브에서 정모 매트 및 부모 매트에 대해서 어떤 방향? 직각 방향. 이건 워낙 중요하죠. 잘 나오는 거. 뭐가 아니에요? 평행이 아닙니다. 오답으로 하도 평행이 많이 나와서 내가 적어드릴게요. 직각으로 평행. 뭘 배치한다?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한다. 수축 온도 철근량은요, 확대해서 볼까요? 400MPa 이하인 경우는 0.0020. 이걸 퍼센트로 바꿔주게 되면 몇 퍼센트요? 2%. 중요한 건 전체 단면적 A는
BD가 아니라 BH 전체 단면적을 쓰셔야 돼요. 400MHz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정 계수죠. 0.2%에다가 얼마 곱한다? FY분의 얼마? 4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Y가 500이다라고 하면 0.00 얼마요? 2에다가 500분의 400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0016, 즉 0.16%가 되는 거죠. 하한값이 있습니다. 하한값은 요값, 그렇죠? 상한값은 미터당 얼마? 1800이고, 수업 때는 이유까지 좀더 말씀을 드립니다. 1800제곱밀리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간격이 시험 문제 엄청 울트라 강세죠? 5배 450ml 이하. 5배 450ml 이하는 이렇게 쓰곤 합니다. 높이 5배. 부등호 잘 봐주세요. 여기 미지수 H잖아. 이쪽으로 주둥이를 다물고 있으면 둘 중에 작은 값이야. 만약에 이렇게 됐다? 둘 중에 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이 수축 온도청을 100을 하는데 이게 쏙 빠져버리면 철근을 배치하나 마나잖아. 사용했다는 얘기는 항복할 수 있도록 철근이 엿가락처럼 늘어질 수 있도록 잘 부착되고 정착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좀 아쉽죠? 시작해 볼까요? 보기 1번 단면적 P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전체 단면적 단면적이죠? 유효단면적 쓰면 안 돼. BD 아니란 얘기야. 정차돼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 5배 450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눈물 납니다. 그렇고 4번 400MPa 이하인 경우는 얼마 이상이다? 요거 이상이다. 초과하는 경우는 이거다. 하한값은 이거다. 상한값은 이거다. 이번 기회 완전히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어서 9번 보도록 할까요? 9번은 6장 사용성 및 내구성. 비법은 94번. 처짐, 장기 처짐 및 총처짐이죠? 이건 또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이렇습니다. 자, 장기 처짐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처짐은 확대해 볼까요? 이 표현도 잘 보셔야 되죠? 설명 문제 가끔 나오니까.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고정하중 혹은 지속하중에 의한 요 I는 뭐예요? 바로 즉시 또는 순간처짐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다 뭘 곱한다? 얘는 장기처짐 계수를 곱한다. 장기처짐 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1 플러스 50 로파라인분의 얘는 압축 철근비죠. 얘는 크사이라고 있는데 얘는 시간 계수입니다. 시간 계수는 뭐에 의한? 크리프에 의한 시간 계수. 이렇습니다. 계수는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시험에 나온 것들은 60 이상, 5년 이상이죠. 60계열이니까. 그다음에 1년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보통 1년 12달이잖아. 거기다가 14 약간 더 크다라고 기억하고 있고 1.4 얘는 2.0. 말하고 보니까 별건 아닌데 이랬다. 그럼 전체는 어떻게 사느냐?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순간과 장기 처짐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장기 처짐이 이렇다고 했으니까 공통분자 밖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제 꿀팁으로 요거 말씀드리는데 특히 요거. 총처짐은 최댓값이 언제 찾을 거냐? 압축 철근이 없을 때입니다. 얘가 0이 돼버리면, 그쵸? 분모가 1. 시간 계수만 남는 거죠. 시간 계수는 최대 2까지만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 하면 최대 몇 배? 3배까지만 되는 거죠. 시작해 볼까요? 야, 문제 이거 푸는 건나할 말도 없어.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데, 제 말인즉슨, 이거 찍으면 좀 이상하다는 있어,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지속하중에 의한 탄성 처짐이 15mm래. 근데 15분이 찍어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생각해 보면 그죠? 다 3배 압축 철근이 없었다. 그럼 3배 15에 3배니까 45. 이거 두 개는 빼고 찍고 얘 소수잖아. 2 곱하기 11. 이 11이 어디서 나왔니? 처음부터 이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단 얘기야. 이게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 해석지 잘 나와서 보는데, 내 말인즉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험 문제 찍으라는 얘기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찍을 때도 정성 들여서 찍으라고 하거든요? 막 찍지 말고, 답 사이로 막 가. 진짜 답 사이로 막 가요. 확률적으로 보면 25점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생각하고 찍으면 25점이 안 나와. 왜? 운전하는 거지. 어떻게? 선입견, 고정관념. 그러니까 통계 접근에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사를 막가는 운전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정성 들어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찍는 것도 아무나 막 찍는 거 아니에요. 9번 문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4장 전단과 비틀림, 비법 58번 최소 전단 철구과. 그 다음에 관련 문제는 22번 19년 서울시 구급 문제 여기 있죠. 비법 59번 전단 철구는 배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설명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냥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전단 설계의 원칙입니다. 쭉 보시고요. 있지만 한번더 옮겨 적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옮겨 적으면 설계 전단 강도는 공칭 전단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곱하는 거죠. 파이는 0.75.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전개하면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강도와 스트럽에 의한 전단 강도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 저항 효과는 하중 효과, 계수 전단력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렇습니다. 다음에 기억번 읽어볼까요? 평균 전단 응력에 기초하고 있다. 즉, 최대 전단 응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에 전단 보강 철근이 없는 부재. 그러니까 전단 철근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콘크리트만이 전단력을 부담한다고 보고 만약에 전단 보강 철근이 있는 부재는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전단 철근 스트럽이죠. 전단을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통과 2번 개그부가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을 뭐야 한다? 고려한다. 개그부는 뭐냐면 복부에 구멍을 뚫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구조물 벽이라 내력벽체다라고 하면 내력벽체는 힘을 받는 구조물이에요. 벽. 창문을 뚫었다라고 하면 전단력이 이 복부가 저항한다고 했는데 복부는 배 부분. 사람으로 따지면 배. 구멍, 개구멍, 개구부. 저항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조금 더 복잡한 설계를 선택해야 된다. 스타타입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크리퍼와 건조수축에 의한 쪽방향 인장력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건조수축은 휨 설계와 다르게 크리퍼하고 건조축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 설계하는 방법을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단 강도 VC는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강도죠. 6분의 1 람다 루트 FCK 평균 전단 응력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외부입니다. 플랜지가 아니라 여기다 파이를 곱해서 파이 VC 하면 그의 절반 2분의 1 파이 VC를 두고 설계할 때는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VU랑 비교해서 1번 2번, 3번이죠. 1번은 전단 철근을 VS라 쓰게 되면 배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사이는 최소 전단 철근을 배근한다. 세 번째는 전단 철근을 배근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강도 이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는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즉 전단 강도가 일정한 값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규칙해. 그래서 미니멈 값을 잡은 게 바로 6분의 1 람다 뉴트 FCK BWT야. 그런데 이 또한 제가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 공병대에서 비행기 경납고죠. 이렇게 비행기 경납고를 만들었는데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경납고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고 웃긴다. 그림 장난 아니죠? 네, 비행기야. 난 비행기. 무너진 거죠.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밑으로 똑 떨어지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과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결론 세 가지죠. 첫 번째, 이 건조수축과 크리픈. 그러니까 건조수축과 크리프에서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받고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건조수축 크리프. 건조 크리프 고려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착 길이가 철근이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게 4인장 균열에 의한 정착 길이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뒷 또한 정착 길이 할때 철근 지름의 12배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원래는 5C 얘보다 이상이다, 얘보다 이하다라면 전단처럼 배열할 필요 없는데 너무 불규칙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2분의 5C의 신설이죠. 즉 2분의 5C와 5 사이는 원래는 이제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최저 첨단 철근을 배근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등장을 한 거죠. 자세한 얘기는 수업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 기출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22번 문제입니다. 최저 전단 철근 요건데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이 식이 아니라 문제를 보시면 보기 1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뭐가 잘못됐을까요? 찾으셨어요? 좀 어려운데? 맞다. 요 VC의 2분의 1이 아니라 5VC죠? 5VC. 5VC. 모른에서 10초를 해야 된다. 최저 전자. 2분의 1 5VC구나. 그러니까 2분의 1 5VC인데 내 말은 요 VC가 아니라 5VC. 정확하게 따지면 2분의 1 5VC죠. 즉,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VC가 아니라 여기 5VC. 요게 빠진 거지. 여기 있잖아. 요게 시험에 나왔으니 당시에 엄청 많이 틀렸죠. 보기 2번 예외 규정이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딱 표기 엉박하지 않을 게 규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 이거는 시계 원래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 10번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1번 전단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단면은 설계 전단 강도 파이브 N이 개수 전단력 VU 이상이 되도록 설계된다. 참이죠? 식으로 다시 한번 적는다라고 하면 VD는 5EN이고 이거죠? 이거죠? 이건 VN은 VC 더하기 VS다. 3번 개구부 고려한다. 전단력은 복부가 부담하는데 그 복부에다가 개구멍을 뚫어 놓으면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 4번 보도록 할까요? 정답이 이하 아니죠? 초과환원이죠? 넘겨볼까 한번 더? 여기 보시면 네, 초과환원 요 사이니까 VU가 여기다 쓸게요. 여기 VU가 이유가 그다음에 5이시죠? 여기는 배근하지 않는다. 여기는 미니멈을 배근한다. 여기는 전단체근을 배근한다. 뭐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10장 프리세트 콘크리트 PSC죠. 비법 139번 손실, 즉시 손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는 87번 14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입니다. 자, 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정면식과 간단식이 있죠. 간단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간단식은 얼마인가 나와 있지만 한번더 적으면 감소율은 제가 수업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거. 뮤, 알파, 더하기 KL입니다. 알파는 곡률, 그 다음에 L은 길이, 보정 개수는 써보면 뮤는 마찰 손실이니까 곡률 마찰 개수, 얘는 파상, 쉬스가 아닌 울퉁불퉁 파상, 찌그러지는 것을 파상이라 부릅니다. 마찰 개수. 물론 표현하는 방법이 2003년 규정과 최신 규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얘는 감소율입니다. 이 값은 얼마 이하냐? 0.3 이하고 이0.3 이하에서만 정밀실과 정밀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포인트로 바꿔주면 30%죠. 그럼 정밀식은 뭔데?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정밀식은
PP, X, 거리 X에서 긴장력. 단기는 재킹 시 긴장력에다가 재킹 시 긴장력. 당기는 걸 재킹이라 부르거든요. 역시 긴장력. 뭘 곱하느냐? 자연상수 2분의 마이너스 뮤 알파 더하기 KL이라고 한 수십 번 말한 것 같습니다. 자연상수는 실제 무리수입니다. 대략 뭐2.718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 아, 대입만 하는 거예요. 자, 실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모를 수가 없는 게 기출문제가 있어. 이 문제 볼까요? 지우고 볼게요. 여기 좀 걸기적거리니까 지우고. 자, 문제를 보니까 읽어볼까? A에서 인장력 P0. 긴장력이 P0라는 얘기죠. 얘가 바로 뭐다? 당기는 재킹 시 힘, 긴장력 이렇다. 재킹 시 힘. 보통은 이제 P제이랑 결을 더 즐겨 쓰곤 합니다. 마찰 성질을 고려한 CD에서 긴장력을 묻고 있죠. C와 D. 그러면 C는 여기까지가 C고, D는 어디까지예요? 파란색으로 표기해 보면 당기는 곳부터 마찰 성질이 발생하겠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C를 표현하게 되면 식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P 거리 X에서 긴장력은 재킹 시 힘에다가 곱하기 자연상수 마이너스 뮤 알파 더하기 KL이야. 그래서 뮤는 곡률 마찰 계수, 여기서 얼마냐면 0.3. 알파는 곡률, 요 각도를 합쳐주는 겁니다. C까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 0.25겠죠. 그 식을 다시 한번 적는다라고 하면 해설지에 있지만 그 다음에 적어볼게요. 쓰고 0.3 곱하기 0.25. 이게 C인 경우죠. 더하기 KL. L은 곡선 길이가 주어졌으면 곡선 길이, 직선 길이가 주어졌으면 직선 길이입니다. 카파는 0.04. 004. 길이는 이 길이죠. 15. 그다음에 이번엔 D에 볼까요? P. 거리 D에서 긴장력은 이거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P, J 곱하기 2 마이너스 뮤는 0.3. 알파 똑같이 0.25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신 길이만 바뀌겠다. 더하기 0.004 곱하기 길이 얼마다? 합치면 여기까지니까 10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22죠. 이게 정답입니다. 아, 답은 몇 번이냐면 요게 정답이죠. 야, 이걸 풀었는데 이 공식을 틀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C 묻는 거잖아. 마이너스 Q? 순서 바뀌는 거죠. 순서만 똑같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틀렸는데 왜 그런다고요? 외국인 쫓기듯이 문제를 풀어서 시야가 좁아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2번 문제는 4장 전단과 비틀림, 비법 54번, 스트럽에 의한 배경 전단 강도. 관련 기출문제는 10번, 15는 서울시 국어 문제고, 주변부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요. 전단 차이 부담하는 전단력입니다. 이게 쉬운 듯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소요 vs와 배근 vs가 있어. 소요는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배근은 내가 실제 설계했다는 얘기죠. 얘 구하는 방법은 5분의 VU 마이너스 5VC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게 혼동이 되거든요. 수직 같은 경우는 S분의 AV FYT D가 됩니다. 수직. 경사는 다란식이니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풀어야 될까? 소현시 배근인지는 어감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포인트는 얘입니다. AV가 있으면 배근이고요. AV가 없으면 소요입니다. 꿀팁 드린 거예요. 자, 문제 읽어봤더니 AV가 있죠? 한 분. 한 분은 뭐냐면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두 가닥이 겹쳐지는데.
유형 스트럽이죠. 이한 번의 단면적이 얼마다? 127이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 S는 문제에서 어딨냐? 200. AV는 127인데 한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이에요? 두 가닥. 주의하셔야겠죠. 그다음에 FIT, 우리 스트럽의 항복 강도는 350. D는 얼마다? D 어딨니? 아, UUGP는 450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전이 정답이 얼마다? 근사값 200이 됩니다. 계산 직접 한번 해보세요. 12번 모드로 갈까요? 자, 소요 vs일까요? 아니면 배근 vs일까요? AV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얘가 아니고 얘죠. 얘가 아니다. 구하는 공식은 S분의 AV FITD.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S는 100, AV는 잘 보시면요. 이렇게 특별한 언급 없이 이렇게 나온 경우는 전체를 뜻하는 거, 전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00 쓰면 되는 거지. 곱하기 2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IT는 400. D는 얼마다? 문제에서 500. 그럼 계산하면 2고. 킬로뉴턴 바꿔주면 공세계 지워버리면 되겠죠? 80, 5 곱하면 400이 정답이죠. 야, 상식적으로 4, 이거 찍으면 안 되지. 왜? 4 곱하기 11 소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응?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찍으면 안 되지. 얘는 4 곱하기 13이죠? 소수. 찍어도 얘 아니면 얘를 찍어야죠. 응? 그렇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찍어도 이거 찍으면 안 돼. 이거 들어가려면 이게 소수가 48이니까 4 곱하기 12. 12는 4 곱하기 3인데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제 3이 없잖아. 이걸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응? 이런 것도 수시로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또 잘난 척 하는데 내가. 미안하지만. 이 보면 그냥 답이야.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여러분이 객관식 시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는 11장 교량 및 강구조. 비법 157번 인장부재 구조 기준. 비법 159번 인장 강도. 관련 문제는 37번 16년도 서울시 구급 1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답은 엄청 간단해요. 비용도 사실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공부하지 않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비용을 판단했습니다. 원래 설계 방법은 하중 저항계 설계고요. 하중 저항계 설계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 이 부분 잘 봐주시겠어요? 총 단면의 항복. 여기. 두 번째는 유효순 단면의 파단입니다. 즉, 경우를 나누게 되면 얘가 바로 경우 1. 얘가 경우 2. 최종 강도는 둘 중에 큰 거야, 작은 거예요? 작은 게 스트렝스 강도가 됩니다. 인장 강도. 자, 얘는 설계입니다. 설계라는 얘기는 뭐냐? 하중정의 설계는 리스트의 약자에서 R을 많이 쓰는데 원이다라고 하면 저항계수에다가 공칭 강도를 곱합니다. 총 단면의 항복이니까 이렇게 Y 항복. 얘도 경우 2도 볼까요? 얘는 유순 단면의 파단이죠? 파단.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짠! 짠짠 이렇게 하고 짠. 경우 2 있다. 경우 2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경우는 파단이니까 기호로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파이티 저항계 똑같이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R U 이렇게 쓸까? 아, 파단 P N U가 됩니다. 얘는 파단. 갑자기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저항계선 얼마냐? 여기 봐서 알수 있듯이 0.90, 0.75입니다. 지금 물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 공칭강도만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름을 잘 봐. 총 단면의 항복. 항복강도 FI에다가 총 단면적을 영어로 크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예, 총 단면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 얘는 어떻게 곱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인장 강도에다가 그죠? 항복 강도 인장 강도에다가 극한 강도죠? 곱하기 유효선 단면적 AE 얘는 참고로 유효계수에다가 순단면적 곱하는데 여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 원래는 이둘 중에 작은 것 같게 세우니까 굉장히 복잡해. 그런데 얘는 시형인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 읽어보면 SM275죠? 실제 강제입니다. 항복 강도가 이거 줬어 심지어. 275 MPa, 인장 강도는 410 MPa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제작된 인장부재 총 단면적에 의한 항복 한계 상태에 대한 공식 이걸 줬잖아, 아예. 교수님도 자기도 어렵다 생각하고 준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딱 문제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사실 쓰기도 민망해요. 이렇게 총 단면적의 항복이니까 bin y, bin y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호로 쓴다라고 하면 b n y 쓸 필요도 없어 그냥 f y에다가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FY는 얼마예요? 문제에서 275. A 크로스는 얼마나 나와 있어요? 전체 단면적은 10. 2750N. 근데 킬로미터 바꿔줘야 되니까 아 끝이구나. 정답은 이거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물어도 안 봤어. 얘 계산한다라고 하면 FU 곱하기 AE. FU는 얼마나 나와 있어요? FU는 문제에서 410. 유효순 단면적은 얼마다? 8.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8이면 8, 8, 4, 32. 둘 중에 작은 거 고른다? 이러면 초짜야. 원래는 여기다 뭐까지 곱해야 돼요? 이게 저항계수 0.90과 여기다가 0.90, 여기다가 0.75. 둘 중에 작은 값입니다. 그게 바로 강도가 되는 거죠. 강도, 뭐라 쓸까? 리스트. 저항 강도가 되면 인장 저항 강도, 인장 강도 문제는 그냥 이거 물어보면 275 곱하기 10이야 문제 보면은. 근데 왜 틀렸겠니? 왜 틀리긴? 은어 써서 미안한데 쫀 거죠. 쫄았지. 전문 용어로 쫄은 거지. 문제 딱 보니까 어려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안 읽어본 거야. 그렇단 얘기야. 그렇습니다. 아쉽다, 그죠? 아깝다 이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14번 문제는 10장 프리세트 콘크리트 PSC죠. 비법은 136번 프리세트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강도 개념입니다. 41번 문제, 10년도 국가지 구급 문제와 닮아 있고요. 닮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죠.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해 볼게요. 확대해서 볼까? 이렇게. 자, 문제 보시면 제가 강도 개념 푸는 문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감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방법이 제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자, 어떤 문제 적용을 하느냐? 문제 읽어보시면 다섯 번째 줄인가? 하단 휨에 의한 수직 응력, 하단 휨에 의한 수직 응력, 상단도 상관없습니다. 0이 될 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강도 개념 문제 풀기엔 가장 좋습니다. 자, 응력도까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 그릴 필요도 없죠. 같이 한번 그려보면 응력도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하단 응력이 0이다. 삼각형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긴장력 T, 압축력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C. 이때 이 편심 거리가 얼마다? E'이고, 이게 우리 응용학에서 배우는 코와 6분의 H. 그다음에 이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강제 편심 거리 EP죠. 즉, 우력의 팔 길이는 이 둘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Z, EP 플러스 6분의 H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자, 상재하 중에 의한 강도 개념이야. 힘 모멘트와 저항 효과, 얘는 하중 효과죠. 일종의 한번 수업 들었다 생각해서 그냥 나가볼게요. 효과. 혹시 다른 방법 알고 계시면 그대로 풀어 상관없습니다. 얘는 긴장력 T에다 우력이니까 EP 플러스 뭐다? 6분의 H다. 긴장 때 편심이 없으면 이거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야. 상재하 중에 의한 힘 모멘트는 우리 응용효과 공식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은 t ep 플러스 6분의 h. 풀어볼까? 자, 8분의 오메가는 30, 길이 l은 10의 제곱은, 긴장력 t는 p죠? 요게 우리 지금 정답. ep. 항상 얘 단위를 밑으로 맞추세요. 그게 꿀팁입니다. 해보면 알아. ep는 얼마냐? 긴장재 편심이 문제를 봤더니 0.2m인가? 그러니까 0.2 더하기 6분의, 전체 높이 h는 얼마예요? 600이니까 미터바 까지면 0.6이죠. 이거야. 자, 계산해볼게. 그럼 제가, 자, 계산 풀었더니 이거는 단위 맞춰야겠죠. 0.1, 0.2, 0.3 앞자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33 치워버리고 정답 p는 8분의 뭐 100, 1000이니까 125인가? 이렇게 1250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한번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찍어도 이거, 나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미안한데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그리고 한명더 내가 더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합격하라고. 이거 보면 얘는 0 떼면 5 곱하기 19잖아. 이거 소수. 얘는 뭡니까? 2, 4, 8, 2, 7에 14, 2 곱하기 이렇게 되고, 얘는 뭐 되나? 3, 6, 18, 3, 1은 3. 이거 뭐 계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얘도 맞춰. 얘는 모르겠고, 얘는 계산되잖아. 둘 찍어도, 얘도 한번 해볼까? 5, 20, 5, 8, 40, 208은 4, 5, 20, 4, 2, 8. 52는 4 곱하기 13이잖아. 소수 포함되어 있다고. 교수님 보기 막 만들어. 얘잖아, 얘. 그렇다. 내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데 정성되게 찍어라. 문제 읽어보시면 하연의 영역 0이다. 풀어볼게. 제가 시험장이야. 수업도 했던 거잖아. 그러면 딱 이게 시험장이었으면 바로 들어가야 돼. M 상지하중은 뭐라고요? P, T죠. 그 다음에 EP 플러스 6분의 H가 딱 튀어나와야지. 상지하중은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은 P 곱하기. 시험장에서 쓰지도 않지. 한 번에 썼겠지. 지금은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더 쓸게요. 8분의 오메가는 80, L은 10의 제곱은 P 곱하기. 미터 단위로 쓰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0.3 더하기 6분의 H는 1.2. 6하고 1.2 계산하면 0.2. 이거 계산하면 0.5. 쉬워지면 1이잖아. 그럼 5로 나누면 되니까 앞자리가 2자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5로 나눠주면 5분의 뭐 10, 100, 1000 이런 거니까 답은 2000이죠.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발 좀 내년에 맞추자. 틀리지 마세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5번은 구장, 응용 및 기타. 그다음 비법은 125번과 그다음에 123번입니다. 구제석 방법과 안전검토구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하게 설명할 건 사실은 없어요. 잘 읽어보시면 되고, 워낙 전형적인 문제죠. 결과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면, 앞부벽씩 옹벽은 T형부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앞부벽이 아니라 뭐가 T형부예요? 바로 뒷부벽이죠. 그 다음에 뒷부벽은 직사평이 아니라 앞부벽입니다. 왜냐는 얘기는 배제합시다. 나머지도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 문제는 양보하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틀리면 절대 안 돼. 제발 깔아주는 문제야.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는 8장 슬래브와 기초판. 비법은 좀 많이 사용됐네요. 111번 기초판의 설계 일반, 114번 기둥의 종류에 따른 위험 단면, 비법 116번 기초판에서 힘차근의 배치가 고루 사용됐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법 111번입니다. 기초판의 최소 두께는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직접 기초, 일반적인 기초를 뜻하고 있는 거죠. 150. 말뚝 기초, 얼마? 더 크죠? 300. 묵은 얼마다? 200이고. 특히 이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말뚝 기초는 연약 지반이죠. 지반이 말랑말랑한 거야.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서, 난 말뚝. 어디까지 박느냐? 안반까지. 돌돌돌돌. 그럼 이 말뚝 기초는 말뚝의 대가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꽉 잡아야 될거 아니야? 꽉. 두께가 큽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UFBT가 철근이 있다라고 하면
기가 얼마 이상? 300ml 이상. 나머지 일반적 기초는 150ml입니다. 응? 기초판 종류에 대한 위험 단면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기초판을 따른 수직면에서 그 수직면 한쪽 면. 예를 들어서 기둥. 지반 반력이 이렇게 있어. 역학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한 부분을 잘라서 전단력이나 휴면트 구한다라고 하면 양쪽에 다 계산해요? 한쪽만 계산해요? 한쪽만 계산하잖아. 키워드는 한쪽이야. 양쪽이 아니란 얘기야. 응용역학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음에 비법 116번 보도록 할까요? 기초판에서 힘차근의 배치죠. 자, 기초판의 1방향이나 2방향은 기초판의 모양이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기둥이 결정을 짓는 거죠. 지금과 같은 벽기초다라고 하면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 이렇고 요게 벽이죠. 이거 어떻게 휠까요? 이렇게 휘니까 제 말은 전부 다 일방향이라는 얘기죠. 즉 벽기초는 모든 벽기초는 전부 다 일방향입니다. 그럼 이 방향은 뭐냐? 이 방향은 독립확대 기초죠. 측면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좀더 입체적으로 그릴 거야. 얘는 측면이 아니라 3D로 그려볼까? 내가 2D도 못 그리는데 3D가 될까? 이렇다. 기초판과 모양과 상관없이 얘는 전부 다 어떻게 휜다?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도 휘는 이 방향이다. 요게 기둥이에요. 그럼 어떻게 배치한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반 기초 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균등하게 힘차근을 배치하겠죠. 그러면 이 방향 정사각형 어떻게 한다? 양쪽에 균등하게. 기준에서는 이세 가지를 뭐라고 가리키고 있느냐? 이세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할수 있어. 일방향 기초 와 이방향 정사각형 기초의 휘임철근은 균등하게. 그러면 문제는 이방향 직사각형이죠. 이 방향을 뭐라고 하냐? 장변 방향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장변 방향은 균등하게. 어디서? 이 방향 직사각형. 교재 있으니까 대충 쓸게요. 으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배치할까? 예. 가운데 많이 배치하고 주변은 뜸성듬성.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향 직사각형 기초의 쓰지마. 여기 있어. 무슨 방향? 단변 방향은 가운데 많이 배치한다. 정성적인 표현이죠. 정량적인 얘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기초판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1번. 휘모멘트에 대한 설계 시 1방향 기초판 또는 2방향 정사각형 기초판. 누굴 가리키고 있어? 다시 볼까? 얘하고 얘를 가리키고 있죠. 전부 다 어떻게 배치한다? 균등하게. 전체 부축에서 균등하게 배치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말뚝 기초 기초판에서 말뚝의 반력은 각 말뚝의 중심에 집중한다고 가정하고. 요건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 찾아보세요. 휘모멘트에 대한 전단력을 계산할 수 있다. 뭐 그렇다. 정답은 3번이죠. 100ml, 400ml? 아니잖아. 직접 기초를 몇 ml라고요? 150. 말동 얼마다? 300이죠. 말도 되지 않는다. 보기 4번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고, B형이지만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다른 걸 보기 바꿨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더 강조하는데, 토목설계는 아는 건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외울 건 정확하게 외우라는 얘기야. 괜히 약하게 대충 짜맞춘다고 생각하면은 토목설계 문제 못 맞춥니다. 이게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17번 문제는 7장 기둥, 비법 97번 응용역학 문제죠. 기둥의 응용역학 문제다. 이게 역학에도 실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번 써볼까?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시작합시다. PCR. 자고라즘 구하는 공식은
유효 길이의 제곱 파이의 제곱 이하이고 이렇게 쓸수 있죠. 좌골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할 수 있고 좌골 응력 구하는 공식은 세장비의 제곱 파이의 제곱 2에다가 이게 딱딱 튀어나와야 돼. A. 세장비는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회전 반경 R분의 유효 길이 L2 요거의 제곱 파이의 제곱 2 A. 다시 정리하면 유효 길이의 제곱 파이의 제곱 2에다가 회전 반경의 제곱 곱하기 면적 A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물어봤겠지 뭐. 자, PCR은 요거 볼까? 요거. 탄성 계수의 비례, 단면 이차 모멘트의 비례, 비례, 유효 길이의 제곱의 반비례. 만약에 예를 묻는다라고 하면 탄성 계수의 비례, 유효 길이의 제곱의 반비례 이거 똑같죠? 회전 반경 뭐 한다? 제곱의 비례, 면적의 비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 요거 좀 복잡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 내지 않으니까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재의 유효 길이가 클수록 좌골화증은 증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번에 응용역학 문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지. 제발 좀. 화낸 거 아니야. 그렇단 얘기야. 단면 이차 모멘트는 클수록 좌골 증가한다. 비례하잖아. 이렇게. 비례. 비례한다. 탄성 계수가 작을수록 좌골화증은 감소한다. 필요하니까 작으면 같이 작고 크면 같이 큰다는 얘기잖아. 이렇다. 단면 2차 반경, 회전 반경을 뜻하고 있죠. 작을수록 좌골화증이 감소한다. 여기 있잖아. 여기. 제곱에 비례한다. 작으면 감소하겠지. 크면 증가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어지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의 힘의 석과 설계고요. 비법은 39번 단차근본의 설계. 관련 문제는 43번. 2007년도 국가지 구급 문제가 있고요. 비법 44번 복철근본의 설계 힘강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마찬가지 관련 문제는 78번이 있습니다. 14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죠. 43번 문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시면 될거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78번도 있습니다. 복철근본 둘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압축력 C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압축력 C를 구하는 공식은 일반적으로 써볼까요? 조금 더 굵은 펜을 써보자. 시작할게요. 압축력 C는 이타 0. 이타는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그냥 1입니다. 바로 FCK 뭐다? A, B. 여기 나와 있잖아. C는 이타. 면적이니까 최적이죠? 0. 바로 FCK, AB. 그러면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되고, 뭐 FCK 따로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니까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B가 어딨어, 여기. B가 있어? B도 없잖아. 그럼 뭐가 있느냐? T가 있죠. T는 뭐다? AS, FY. 이 둘은 뭐다? 같다. 인장력과 압축력은 뭐다? 같다. 그러면 AS가 있는데? AS가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000. FY는 얼마예요? 350. 정답은 지워버리면 35로 이렇게 얘잖아. 얘가 있는데 얘가 정답이겠지. 얘는 그렇다 치고. 그렇습니다. 4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압축력 물어봤습니다. 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C는 이타 T는 어떤 걸 표현할까? 얘가 있으면 얘부터 먼저 체크하는 거야. 얘를 표현했죠? 근데 보시면 AS가 2550, FY가 얼마야? 300. 정답은 그렇지 않겠어? 이두개 곱해서 공색이 지우면 되니까. 킬로뉴턴이니까. 255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765가 이 문제 정답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예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제가 둘다 풀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복철근본도 마찬가지야. 우와, 이 당시 엄청나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긴장하지 말고 압축력 구하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식이 복잡해. C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타 0. 바로 FCK 복철근 보니까 A, B에다가 압축적에 의한 압축력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항복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항복한지 안 한지는 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인장 T는 그런데 뭐다 그냥 AS, FY 같다. 얘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얘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AS가 얼마예요? 900.
FI는 얼마야? 200. 2000, 2000, 2000. 공세기 찍어고 900 곱하면, 그쵸? AS? 잠깐만. 아,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이 급했네. 죄송합니다. AS는 2000. FI는 어딨어? 여기 보시면, 300. 공세기 지우고 2 곱하기 300 하면 600km이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응? 그렇다.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아쉽다. 틀리신 분들은. 내년 질문 당연히 꼭 맞추고, 또, 혹시 또 다시 일어서실 분들, 다음에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3장 보의 힘의 석가 설계, 비법은 36번, 단철근 보의 설계 인강도 1번이고요. 관련 문제는 49번, 18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고 똑같죠. 다음에 이거 제가 기출 풀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찍어도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철근이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 3개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기비 D를 계산하기 위한 위치는 딱 여기 중앙에 위치할 거 아니야? 이 중앙. 그럼 얼마겠어요? 얘가 500이고, 얘가 450이면, 요게 얼마예요? 50이죠? 절반씩이니까 각각 얼마다? 25, 25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됐어요? 475. 근데 실제로 여기 하나가 없잖아. 제가 무거운 쪽에 쏠린다라고 했으니까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죠. 결론, 475보다 살짝 작다. 이해라니까? 안 돼? 얘도 한번 해볼까? 자, 3개 있다. 가운데. 그럼 얼마겠어? 여기 500에다가 100의 절반 50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 거리는 얼마라고요? 550. 실제로 얘가 없으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550보다 살짝 큰거몇배 정답이에요? 560이라니까. 이 사이에 보기 넣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푸나마나 이 정답인데 이거를 한 번만 제가 수업 때 기출 풀때 얘기했던 걸 기억했으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구하는 방법은 그건 아니고요. 구하는 공식은 우리 응용역학에서 조합단면 구하는 공식입니다. 조합근면 구하는 공식, 응용역학. 그럼 뭐 y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구하는 거야. a1 더하기 뭐 a2 이거분의 a1 y1 익숙하죠? 차이점 뭐냐? a1 a2 총 다섯 개인데 다 면적이 같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얘를 1대 1대 이거 어차피 a1 대 a2는 비례식을 쓰잖아. 지금은 얘를 갖다가 a1 얘를 갖다가 a2다라고 하면 면적이 다 같으니까 두 개, 세 개니까 그냥 2대 3으로 보면 되는 거지. 즉, 식을 쓰게 되면 YC는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위쪽부터 거리니까 얼마예요? 얘는 500. 해설지에 있어요. 3 곱하기 얼마다? 얘는 600. 그럼 정답은 5분의 1000 더하기 1800이니까 2800. 5로 나누게 되면 2800은 얼마야? 5, 5, 4, 5, 25. 560이죠. 응?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PSC. 비법은 131번입니다. 프리텐션과 포텐션 방식의 비교고요. 관련 문제는 12번과 13번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참고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제작 순서를 묻는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요거. 프리텐션 방식은 콘크리트 경화 전 긴장력을 도입한다. 이는 경화 후 긴장력을 도입한다. 그러다 보니까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에 의해서 버팀목이 있느냐? 바로 인장대죠. 인장대. 인장력을 전달하는 인장대. 거푸집을 놓고 긴장대를 배치하고 긴장력을 도입한 다음에 타설한 다음에 서서히 풀어주는 방법이죠. 얘는 정착 장치를 이용하죠. 정착장치에서 힘이 전달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도 여기 뭐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프리, 경화 전, 포스트, 경화 후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관련 기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두 문제 있었죠? 이렇습니다. 12번 문제는요, 프리텐션입니다. 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갑원, 콘크리트 치기 작업. 이런 문제가 의외로 쉬운 듯 어려워.
4번, 긴장제와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서 그라우팅 작업. 그라우팅? 이 그라우팅은 덕트, 시스와 덕트를 필요로 하는데, 몰타를 주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만 필요하다? 오직 포스텐션에서만 쓰입니다. 즉, 처음부터 4번은 말도 안 되는 보기. 4번, 긴장제를 긴장해서 인장 응력을 주는 방법. 4번, 긴장제를 준 인장 응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될까? 응? 인장대란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인장대를 먼저 상상해 주시고 거푸집이죠. 콘크리트 경화점 굳기 전에 긴장력을 먼저 타이트하게 뭐 쐐기식이나 스크류 방식을 통해서 긴장력을 도입하고 타서로 이 긴장력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기 전에 뭐랄까 인장력을 줘야겠죠. 가하고 다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다가 먼저 앞서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긴장력을 도입하는 거니까 순서상 다가 라가 되지 않을까? 다가라. 읽어볼까? 자, 긴장력을 긴장하여 인장력을 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팽팽하게 한 다음에 콩쿠를 쳐서 타사에서 굳힌 다음에 이를 서서히 풀어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다가라. 정답은 몇 번이다? 이거는 뭐 이게 표현한 방식에 대해서 그냥 외우면 못 풀어. 자꾸 이거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포스트 텐션 방식 보도록 할까요? 자, 거푸집 조립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타설, 그라우팅, 도입, 쉬스관 설치. 뭐부터 해야 될까? 보기가 기억하고 미음이 먼저 시작되는데 기억과 미음을 보시면 거푸집과 미음은 쉬스관이에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응? 맨 처음에 뭐부터? 거푸집이 먼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거푸집. 쉬스관, 관을 두고 긴장대를 이렇게 직선성을 이용해서 집어넣고 우리 바늘에다 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은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 기억이 먼저 시작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스관을 설치하고 관 설치하고 그다음에 니은 타설 붙이는 거죠. 붙이고 리을 프레스 다 굳었다. 굳은 상태에서 긴장력을 도입한다. 그래서 포스텐션이라니까. 됐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그라우팅을 할 수도 있고 그라우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다 몰타를 채울 수도 있고 몰타를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푸집을 조립하고 미음, 쉬스관을 설치하고 니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굳혀야겠죠? 경화 후, 리을, 프리셋 도입하고 디귿, 정확하게 따지면 그라우팅은 실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하면 쉽거든? 너가 하면 어렵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20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이번은 프리텐션 방식입니다.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인장대를 설치하고, 인장대가 먼저 있어야 될거 아니야. 타설부터 하겠니? 인장대가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타설을 하지. 그죠? 인장대를 그려볼까, 제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 긴장대를 잡아서 당겨서 긴장력을 두고, 그다음 뭐예요? 타설. 여기다 콩고 탄설해서 굳히고 마지막에 서서히 끌어주는 거죠. 즉 순서 한번 보면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이 어딨어? 2번, 2번이고 리은이 2번이죠? 리은이 2번, 그 다음에 리을 3번. 쉬운 듯 누군가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비전공자나 말랑말랑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런 문제 굉장히 취약이에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목석의 소문제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끝나고 보고 또 내가 해설하는 거 보니까 아차 싶고, 그다음에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얘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방향만 잡아드린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시험 보신 분들 잠깐 얘기해 볼게요. 끝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남죠. 네, 시험이 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으신 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휴식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꼭 다시 한번 합격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시험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설 강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